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 수출 과정을 지켜봤나 봅니다. 한국은 폴란드가 주문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초도 물량을 포괄적 계약 4개월 만에, 이행 계약 단 2개월 만에 폴란드 현지로 인도했던 사실은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일본 푸틴이 폴란드가 최강 무기로 무장했다는 사실에 화가 날 법하지만 사실 푸틴을 더 열받게 한 사실은 다른데 있죠. 푸틴 대통령이 지난 11일 열린 올해 첫 내각 회의에서 데니스 만트로프 산업통상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신랄하게 질책했습니다. 푸틴은 군용기 주문과 생산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공개석상에서 몇 분 동안이나 러시아의 고질적인 관료주의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군용기 제작사들이 올해 새로운 주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만트로프 장관이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국방부도 이를 확인한 상태다라고 대답하자 푸틴은 왜 바보처럼 굳느냐며 항공기 주문 계약 내용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내각 회의는 푸틴 대통령이 불과 3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 최고 사령관을 교체한 날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을 3개월 만에 또 교체한 건데요. 세르게이 쇼이고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우크라이나 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죠. 푸틴 대통령은 헬리콥터를 포함한 700여 대의 항공기 계약에 대해 국방부와 정리해야 하는데 아직 기업에선 주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굳은 표정으로 만트로프 장관을 나무랐습니다. 푸틴의 공개 질책이 끝나갈 무렵 장관이 자신의 부처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자 푸틴은 또 한 번 빠른 일처리를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아니 한 달 안에 해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늦어도 한 달 안에 끝내야 한다고 장관을 닥달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투기, 민항기 등 항공기 생산과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일처리와는 달리 한국은 폴란드의 첫 주문을 받자 불과 네 달 만에 수출 무기들을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K2와 K9 초도 물량을 실은 배가 지난달 초 항구에 도착한 날에는 폴란드 대통령까지 직접 나와 환영했는데요. 이런 신속한 무기 공급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를 안심하게 만들었고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푸틴도 이런 소식을 모를 리는 없겠죠. 이렇듯 수주에서 공급까지 빨리빨리 그리고 믿음직하게 일을 진행하는 한국의 모습을 본 푸틴으로선 전쟁 상황에서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자국정부 부처와 방산기업이 영 못마땅했을 겁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